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하고요.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먼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정원을 그립니다. 엘리프스툴로 30을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90%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해서 복사한 후에 지정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이번에는 10%로 축소, 복사한 후에 지정된 면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0, 하이트는 13을 입력해서 그리고 면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을 역삼각형으로 만들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에버리지를 클릭해서 보스를 지정해주면 한 지점에 정렬이 되겠죠.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2.5mm를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후에 확장을 하겠습니다.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이때 중앙에 정렬이 맞지 않으면 얼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과유계 형태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원의 중심에 클릭합니다. 4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리겠습니다. 흰색의 원을 그리고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조절점 모서리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을 하여 배치를 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복사하여 배치한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6개의 정원을 그립니다.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각각 배치하고요.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한 후에 패턴을 지정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대로 패턴의 이름은 자몽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과육 모양을 그릴 텐데요. 4개의 정원을 배치해서 그리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고요. 시트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한 후에 상단의 정원의 모양을 변형을 하겠습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정원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든 후에 Direct Selection 툴로 하단의 고정점을 등과 같이 이동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조절점을 각각 지정해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면을 클릭해서 과육 모양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5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회전해서 다시 한번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된 과육 형태를 선택하고요. 원의 중앙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눈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고요.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로 원래 축소 복사되어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타입은 레디얼을 지정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은 MI 60, 50을 각각 지정하시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육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Ctrl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과육 형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정원을 2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2개의 원을 배치하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남겨지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든 후에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면 그룹 안에서 오브젝트가 편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모양을 만들고요. 패턴을 적용해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Rounded Rectangle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5, 60, 산, 5mm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면 색상을 Y20을 지정하여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을 상단에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겹친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컴파운드 패스를 할 텐데요. 원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한 후에 컴파운드 패스 하겠습니다. 나중에 태그 상단에 원의 명과 테두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컴파운드 패스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겹친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F를 눌러 원래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면 없음 테두리 색상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에서 두께는 3pt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컴파운드 패스가 적용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앞에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면 색상에 등록한 패턴을 지정하면 다음과 같이 원본의 크기대로 나옵니다. 이제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한 후에 회전하고 불투명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20, 오브젝트 체크 풀고 패턴스에 체크되어 있을 때 OK를 합니다. 패턴의 크기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턴만 회전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45를 입력하고 오브젝트 체크 해제, 패턴스에 체크되어 있을 때 OK를 눌러 패턴을 회전합니다. 그리고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를 지정하면 불투명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곳에 흰 면과 테두리 K90인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중심 축을 한다면 Alt를 누르고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원을 그리고 두께를 지정한 후에 축소 배치하고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90을 지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줍니다. 패턴스에는요, 굳이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해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90을 지정해서 오브젝트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한 후에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고요. 대시는 4pt를 지정합니다. 하단에 바코드가 배치될 사각형을 흰색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형태에 맞게 너비가 다른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태그 중앙에 상단에서 제작해 놓은 과육의 형태를 축소 배치하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정된 과육 형태를 Ctrl C로 복사한 후에 Ctrl V로 태그 상단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Selection 툴로 조절점의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하면서 Shift를 눌러주면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되겠죠?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텐트를 이용해서 태그 상단에 줄 모양을 열린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에 비어 있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 열린 패스의 선택이 풀리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됐을 때, 자, 열린 패스 모양을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며 복사하겠습니다. 하단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조절점 상단에 가운데 지점을 아래로 내리면서 높이를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면 되겠죠. 타입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설정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뉴 카페는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10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하단의 홈메이드는 아리얼 레귤러 8피트를 지정해서 제시된 면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태그 모양 전체를 선택하는데요. 줄 모양을 제외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르고 선택된 오브젝트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서 줄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에 Stylize에 Drop Shadow를 지정하고요. 미리 보기 체크한 후에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수치를 적용합니다. 그룹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줄 모양이 뒤로 갔는데요.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과 함께 모양을 선택하고요. Ctrl G로 다시 한번 그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답안 형태대로 45도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조절점 밖을 드래그하여 회전하고요. Shift를 눌러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테이크아웃 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컵의 하단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크기를 차례대로 입력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에 불필요한 점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상단에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상단 두 개의 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컵의 형태에 맞게 패스를 확대합니다. 자, 그리고
겉모양하단에 타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려주고요. 남겨질 부분만 배치되도록 사각형을 겹쳐서 그려줍니다. 이때 Ctrl Y를 이용해서 윤곽선 보기를 하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정리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뚜껑 형태를 그릴 텐데요. 면을 투명하게 해서 아래쪽 형태가 보이도록 배치하면 되겠죠? 엘립스 툴로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사각형으로 겹치도록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세개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하나 그려주고요. 아래쪽 부분에도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뚜껑 형태만을 선택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만이 겹쳐지도록 그려서 배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한 후에 불투명도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부분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둥근 사각형을 흰색 면으로 두개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세부적인 위치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겉모양 뚜껑 상단에 좌측에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린 후에 다음에 연결되는 선이 직선일 때는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줍니다. 직선을 그릴 때는, 반듯하게 그릴 때는 Shift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닫힌 패스는요, 처음에 클릭했던 점에 만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Reflect 툴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 텐데요. 면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Reflect 툴로 Alt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도 있고요. 빠르게 진행하려면 클릭한 후에 대칭 축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빨대 형태를 만들어서 배치합니다. 렉탱글 툴로 6에 80mm를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하고요. 제시된 색깔 지정한 후에 밴디로 보내기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컵의 홀더 모양을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볼 텐데요. 셀렉션 툴로 컵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05를 입력해서 확대,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도는 다시 10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겹친 부분을 남겨주도록 인터섹트를 패스파인더에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엘립스 툴로요. 홀더 중앙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중앙에서부터 그리려면 Alt를 동시에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답안에서 제시한 모양과 같은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원을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툴 패널에 Scissors Tool을 클릭합니다. 원의 하단을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두번 눌러주면 잘린 나머지 패스가 삭제가 됩니다. 자,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추가하겠습니다. 브러쉬는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선택해서 추가 브러쉬를 부른 후에 지정된 차콜 스무스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단에 리스트 뷰를 클릭해서 브러쉬의 이름으로 정렬을 해주면은요, 지정된 브러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콜 스무스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0.5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룹으로 지정된 과육 형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축소하여 배치를 합니다. 이때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룹 셀렉션 툴로 각각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면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각각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고요. 경리 모드로 들어왔을 때는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겠죠?
색상 변형이 됐고요. 컨트롤 V를 연속해서 두번 눌러주고요. 출력 형태와 유사하게 크기 조절하고요.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절점에 모서리를 드래그하면 크기가 조절이 되고요. 모서리 바깥쪽에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가 나왔을 때는 회전이 가능한 상태다라는 표시입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이용해서 회전과 크기 조절을 동시에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태그에 있는 글씨를 복사해서 45도 반시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에 홀더 모양의 글자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회전된 태그 형태를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 개의 문자를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고요.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하고, 그런 다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절점 밖을 Shift를 누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뉴 카페는요, 크기를 13포인트로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메이드는요, 하단에 배치한 후에 역시 글자의 크기를 11포인트로 조절을 해줍니다. 중앙에 배치하고요. 자, 이제 컵홀더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홀더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돈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때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Ctrl Y로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면 홀더 모양은요, 이렇게 투명한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 홀더 모양을요, 색상을 지정할 텐데요. 더블 클릭해 줍니다.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홀더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뷰 메뉴를 클릭해서 스마트 가이드 단축키 컨트롤 U를 눌러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투명해진 홀더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지시된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컨트롤 0을 눌러서 전체 보기를 하고 안내선을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작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